우리가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그리고 탑.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좀더 공을 잘 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는데,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는 안녕하세요. 프랜서TV입니다. 제가 오늘은 백스윙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백스윙 연습하실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틀린 게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백스윙을 3단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될수 있겠죠. 테이크어웨이는 채가 땅이랑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프스윙. 하프스윙은 내 팔이 땅이랑 평행할 때가 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탑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후에 백스윙을 한 번에 하시는 게 훨씬 백스윙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에서 손을 많이 쓰거나 헤드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거나 몸이 많이 스웨이되거나 몸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스웨이되는 동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이크어웨이를 좀더 바로 하실 수만 있다면 탑 위치에서 손목이 많이 꺾이거나 몸이 이렇게 스웨이되는 동작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그대로 옆으로 가는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백스윙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너 갑자기 걸어봐 할 때처럼 멈췄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목이 측면에서 봤을 때 돌아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열리게 되면서 이 헤드가 엉덩이 라인 밖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헤드가 많이 열리게 되면 생크의 원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내기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생크가 나실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헤드페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슬라이스 유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되냐면요.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 손등이 이렇게 정면을 보지 않고 그대로 타겟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크어웨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손등이 타겟 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드레스 때이 삼각형 있죠? 어깨부터 내 팔. 이 삼각형이 그대로 옆으로 오게 되면서 낮고 길게, 많이 들어보셨죠? 낮고 긴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생각하세요. 삼각형이 그대로 옆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등이 타겟을 본 상태. 요렇게 돌아가게 되면 헤드페이스 많이 열리겠죠? 요렇게 많이 하세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등이 타겟 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테이크어웨이 하실 때 왼무릎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몸이 스웨이가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왼무릎을 잡지 못하세요. 그래서 왼무릎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체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프스윙에서는요, 우리가 하프스윙 위치는 테이크어웨이를 지나서 이제 손목이 좀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될때 우리가 오른손은 힌징을 하게 되고 왼손을 좀 코킹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방향이 테이크어웨이를 지났을 때 저는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셔라 말씀을 드려요. 손등 방향으로 올려라. 이때는 조금 손목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이 들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왼손을 자,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 방향으로 들어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손을 약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코킹이랑 힌징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테이크어웨이 지나서 왼손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손목을 들어주시는 거죠. 테이크어웨이 지나서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하프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테이크어웨이 왼손을 누르면서. 그러면 이게 아크가 좀더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급격하게 얼리 코킹을 하게 되면, 일찍 코킹하게 되면 아크가 좀 줄어드는 느낌 드는데, 테이크어웨이를 지나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백스윙, 하프스윙 하게 되면 조금 더 아크가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코킹의 느낌, 그 다음에 손등 방향으로 들어주면 힌징의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탑 위치. 탑에서 중요하신 거는요, 우리가 백스윙 할때 손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어깨 회전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하프스윙에서, 하프스윙 갔을 때도 오른쪽 어깨가 좀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깨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 어깨랑 골반을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지나서 오른쪽 어깨 골반을 열어준다. 열어준다는 게요, 방향이 진짜 뒤로 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프스윙 지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때 주의하셔야 될게내 머리의 위치가 너무 많이 스웨이 된다거나 무릎이 무너지는 요런 동작. 요런 동작이 생기시면 안 되고,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지나서 뒤로 이렇게 열어준다. 열어주는 느낌을 하셔야 다운스윙 때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아크가 만들어지시고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탑에서 좀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머리를 고정하시려고 안 따라가려고 이렇게 턱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어깨를 이렇게 평행으로 도실 수가 없고, 이렇게 기울어지시게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턱을 잡아볼게요. 턱을 이렇게 잡으면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건 어깨가 이렇게 돌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가는 동작이 나오시게 되죠. 이런 경우가 생기시기 때문에 턱은 자연스럽게 몸, 내 가슴이랑 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회전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전. 회전을 해주셔야지 이 턱이 이렇게 블락되면서 어깨가 위로 가는 이런 느낌을 안 생기고 좀더 회전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총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그리고 탑.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좀더 공을 잘 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는데, 첫 번째 테이크어웨이는 손을 돌리지 말고 왼무릎 따라가지 마라. 여기서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손등 타겟 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오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 테이크어웨이를 잘 지났다, 돌리지 않고 잘 지났다면 여기서 왼손을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능한 오른손등 방향, 오른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힌징과 코킹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탑 위치에서는 중요한 거는 오른쪽 어깨 골반의 턴이에요. 이렇게 회전 해주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스웨이 되지 않고 턱을 잡아놓고 이쪽 어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피벗 상태, 이 상태를 만들지 않고 내 턱도 같이 회전시켜 주시면서 제자리에서 어깨와 골반이 충분히 회전되는 요런 탑의 위치를 만드시면 조금 더 백스윙을 쉽게, 그리고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잘 치실 수 있는 탑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연습을 꼭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꼭 연습해보시고 예쁜 백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랜서 TV였습니다. 안녕!